음식점에 가면 겉옷을 그냥 의자에 걸쳐두거나 벽에 걸어놓고 나시죠.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덩그러니 놔둔 옷 속에 두툼한 지갑을 노린 도둑이 요즘 적지 않습니다. 신아람 기자입니다. 검은 털모자에 하늘색 마스크를 쓰고 음식점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. 주위를 잠시 둘러보더니 테이블 의자에 걸어놓은 다른 사람의 겉옷을 슬쩍 건드립니다. 겉옷에 있던 지갑을 순식간에 훔친 겁니다. 이 남성은 유유히 사라지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. 65살 김모 씨는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서울 시내 음식점 8곳을 돌며 이런 식으로 지갑을 훔쳤습니다. 김 씨는 이렇게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점심시간 강남 일대 식당가를 노리고 범행했습니다. 전과 19범인 김 씨는 현금 500만 원을 훔쳤고 지갑 속 신용카드로 양주 등 180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. 최근 출소한 뒤김 씨는 사회생활을 돕는 갱생보호소에서 지냈는데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여러 사람이 모이는 분주한 음식장에서는 귀중품이 든 옷을 관리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 말씀을. 경찰은 김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